홈페이지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세 번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그세 번에 따른 요건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품이 주로 1부에서 4부까지가 식품이거든요. 1류에서 24류까지가 식품입니다. 24류가 뭐가 분류되냐면 식품의 마지막 류인데요. 여기는 담배가 분류됩니다. 담배도 식품입니다. 기호식품.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요,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수입하는데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난리 나겠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옛날 멜라닌 색소가 뭐 분유에 들어가서 예전에 아이들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거는 반드시 세관에서 예, 이 요건을 거쳐서 승인받은 것들만 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승인돼야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주로 보면 세 번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을 정확하게 결정하면, 아, 이 품목은 요건이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해당되는지, 어떤 요건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HS 코드에 따라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있다. 세율, 당연히 뭐, 기본 세율, 뭐, 도 있습니다만, FT, 뭐, 요즘 계속 확대되고 있죠. 계속. 아,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WCO라 그러죠. WTO. WCO 세율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냥 딱 똑같이 해버리면 좋잖아요. 편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국의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라 대 나라, 또는 지역별로 한 아세안, 또는 한 EU 이런 식으로 FTA가 적용돼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은 당연히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품목들이 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EU 협정 시작하면서 제가 볼땐 가장 큰 혜택 본것중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입니다. 의류. 의류가 기본 세율이 13%입니다. 우리가 통관할 때 가장 그 일반적인 세율은 8%예요. 8%가 제일 많습니다. 관세 8%. 부가세 몇 프로죠? 부가세는 10%죠. 그런데 이 8%, 근데 의류는 13%니까 센 거죠. 이거보다 더센 것도 있어요. 주로 식품 쪽입니다. 먹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먹는 것들은 더 예민해요. 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국내 어떤 어민이나 농민 보호하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하여튼 세율이 꽤 높습니다. 의류는 먹는 게 아닙니다만 세율이 13%인데 한 EU 협정이 적용되면 관세가 0%로 내려갑니다.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물론 이제 FTA가 적용되기 위해서 이게 유럽산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겠죠. 원산지 증명을 또 해야 돼요. 원산지 증명이 유럽산이 맞는지 한국산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판단할 때 원산지 판단 기준, 부가가치 기준이랑 세번 변경 기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번 변경 기준 이게 또 HS 코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 어떤 품목을 수출할 때 A라는 품목을 우리나라 수출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1번, 2번, 3번에서 10번, 뭐 10개 더될 수도 있죠. 뭐 한국, 뭐 운송수단, 비행기 같은 경우는 수십만 개인가? 하여튼 뭐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A라는 품목의 HS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8501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인데. 그런데 이 품목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들이죠. 우리가 B. 자재 명세서거든요. 자재 명세서 안에 쭉 들어가는 품목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품목에 들어가는 품목이 세 번이 우리 CTH라고 합니다. Change Tariff Heading. 세 번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이 바뀌면 8501이라면 좀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를 85, 8456이라고 할까요? 8456 여기에 공작 기기가 분류됩니다. 공작 기기가 분류되는데 공작기기들한 부품 10가지가 있는데, 세 번이 8501, 뭐, 8503, 또는 뭐, 8479, 등등 해가지고요. 세 번이, 지금 이거랑 같은 게 하나도 없죠. BOM상. BOM상 이것과 동일한 세 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공해서 8456으로 세 번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CTH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세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A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한 각종 그 증빙 자료들이겠죠. 뭐 이제 세금 계산서, 뭐부터 해서 또.